경찰은 전국적으로 운전 중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운전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이 난민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국경 통제에 나선 데 이어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국경을 통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은 오늘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운전 중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운전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제 오후 오클랜드의 한 모터웨이 구간에서는 쿠리어 배달 기사를 포함해 상당수의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모바일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목격됐습니다. 헤럴드지의 기사는 어제 오후 12시 45분부터 1시 15분까지 30분 동안 1번 모터웨이 남부 구간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에 대해 관찰했으며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모바일 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아침부터 운전 중에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모바일 전화기를 비롯해 이와 같은 기기들의 사용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하는 것으로 밝히며 부주의한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최고 $3,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단속의 책임자인 스티브 그릴얼리 감독 경관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 아이포드, 아이패드 등의 기기 사용은 물론 심지어 운전 중 독서를 하는 사람도 있으며 이를 닦거나 화장을 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대학교들의 3개 등급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등급이 가장 높게 나온 오클랜드 대학교와 그 다음인 오타고 대학교와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는 최근 QS 3개 대학교 평가 등급 기준에서 지난해 92위에서 82위로 10등급이나 올라섰으나 오타고 대학교는 173위로 지난해 159위에서 14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5개 대학교들도 금년에 QS 3개 등급에서는 순위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캔터베리 대학교는 111위로 지난해 242위에서 29등급이 올랐으며 빅토리아 대학교도 275위에서 229위, 메시 대학교도 346위에서 337위로 와이카토 대학교는 401위에서 338위, 링컨 대학교는 411위에서 373위로, AUT는 501위에서 481위로 각각 오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QS 3개 등급은 각 대학교의 연구 성적과 경영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학생들을 위한 시설, 학생들에 대한 평가, 임직원과 학생들의 구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있는 대학교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사칭하며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해 고쳐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빼가는 전화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신력이 있는 회사의 서비스라고 믿고 비밀번호와 개인사항을 전해주었고 이들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속해 신용카드와 은행 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5,000불을 잃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젠 마케팅 이사는 회사는 결코 가정집에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 등을 묻고 원거리 접속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54%의 국민들은 외국인의 민감한 지역 토지 구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뉴스의 콜머 브런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4%는 외국인 투자자의 민감한 지역 토지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허용해야 한다는 37%였습니다. KPMG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약 5%의 농업 지역이 외국인에게 매매됐습니다. 14,000헥타에 달하는 북섬의 로친버 스테이션 중국 매각권은 1년이 넘도록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8,800만 불을 제시한 중국인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 사무소의 승인과 장관 2명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파울라 베넷 장관과 루이스 업스톤 장관은 증가하는 정치적 압력 가운데 4개월째 매각 문제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 중국 회사가 국내 최대 육가공 회사인 실버펀 농장의 50% 매입에 1억 불로 협상 중인 것에 대해 윈스턴 피터스 의원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루친버 스테이션 매각권은 전적으로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웰링턴이 지난 2년 동안 주택 가격이 하락한 유일한 주요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전문 사이트인 리얼스테이트 뉴질랜드는 2013년 상반기와 올해 같은 기간의 주택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웰링턴의 평방 미터당 가격은 2.6% 하락했으며 평균 매수 가격은 약 52만 7천 달러에 7,000달러에서 51만 2,000달러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오클랜드는 평방 미터당 8,500달러로 2013년 이래 75% 이상 상승했으며 평균 매수가는 97만 달러가 넘습니다. 캔터베리 또한 평방 미터당 3.6% 증가했고 평균 매수 가격은 45만 2,000달러에서 7% 상승한 48만 5,000달러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사과농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문의 294-7936. 국제뉴스입니다. 독일이 난민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국경 통제에 나선 데 이어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국경을 통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오 프랭켄 벨기에 이민장관은 국경 검문을 준비하고 있고 유효한 여권 소지자에게만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도 난민의 급격한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러 위험과 난민 유입 사태로 유럽 국가 간 국경을 검문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생겐 조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유는 생겐 조약 가입국 간 자유 이동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IS 무장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 나선 이집트 서부 사막 지대에선 이집트 군경이 멕시코 관광객 등을 IS 대원으로 의인해 관광객들이 탄 차량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멕시코와 이집트 국적 관광객 1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집트 내 IS 세력의 근거지인 시나이 반도뿐만 아니라 수도 카이로도 치안 불안은 여전합니다. 카이로와 인근 기자 지역에선 지난달 말부터 납치와 무장 강도 총격 사건이 이어져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치안 불안이 계속되자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은 교민들에게 신변 안전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IS가 최근 미국 주도의 십자군 동맹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킨 만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적대 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은 공공기관과 쇼핑센터 그리고 관광지 등의 방문과 야간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IS가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의 한국대사관도 교민들에게 신변 안전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큰 산불로 한 명이 숨지고 건물 수백 채가 파괴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현지 시간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레이크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로 한 명이 숨지고 소방관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400채를 포함해 수백 개의 건물이 파괴돼 주민 수천 명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지고 5천 가구 이상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불은 현지 시간 12일 오후 발생해 14일 오전 8시까지 250제곱킬로미터를 태웠지만 진화율은 5%에 머무든 등 불길이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 지역 학교들은 14일 휴교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사이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새로운 형태의 무기인 사이버 공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은행이나 전력망, 언론사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같은 연구소 스콜라포이 연구원도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꾀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며 북한의 고강도 사이버 공격과 도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라이버 스위스 법무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국제축구연맹 FIFA의 부정부패 혐의와 관련해 현재 121개의 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우버 장관은 스위스 서부 지역에서 가택 수사를 벌여 추가 증거를 확보했지만 특정인의 이름을 밝히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라우버 장관은 또 FIFA 부정부패 혐의와 관련해 압수한 데이터가 총 11 테라바이트에 이르며 아직 절반도 조사하지 못한 상태라며 다른 국가사법기관이 이 수사에 협조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취리에서 열린 국제검사회의에 참석한 미국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시작된 FIFA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이미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정부가 유럽으로 가려는 중동 난민들의 길목인 헝가리 세르비아 국경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현지 시간 14일 불법 월경이 더는 경범죄가 아닌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가 될 것이라며 이민법 개정안이 15일 자정부터 발효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난민과 불법 이민자 규모가 수용 한도를 넘으면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불법으로 국경을 통과하면 징역 3년형, 철조망을 훼손하면 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헝가리는 지난달 28일 세르비아 국경 175km 전 구간에 가시철조망 설치를 끝냈으며 4m 높이의 추가 철조망 건설은 오는 10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미국 LA 동부 지역에서 중증 자폐증을 앓는 한인 장애인 학생이 온종일 통학버스에 방치돼 있다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위티어 경찰국은 19살 한인 학생이 현지 시간 지난 11일 오후 4시 20분쯤 위티어 교육청 통학버스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중증 자폐증을 앓는 이 학생은 섭씨 30도를 웃돋는 기온에 장시간 통학버스 내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차 내부 온도가 섭씨 40도를 넘었고 폭행당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으로 미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이 학생이 혼자 버스 안에 남겨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현지 시간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여러 개 나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조선중앙통신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말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국 방문에 앞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발포된 각종 교황 행사 입자권이 온라인에서 고액에 거래되자 종교계 지도자들이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가톨릭 뉴욕 대교구의 티모시 돌란 추기경은 입장권을 되팔아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설파하려는 모든 것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오는 25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맨하튼 센트럴파크 행진을 관람할 수 있는 무료 입장권 8만 장을 추첨을 통해 무료 배포했지만 당첨자 발표 몇 시간 뒤부터 이베이 등 온라인 시장에 이 입장권이 등장해 최고 수천 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1일부터 인터넷 입장권 매매에 대한 단속이 착수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22일 워싱턴 DC를 시작으로 뉴욕, 필라델피아 등 미국 3개 도시를 엿새 동안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스트리트 위콜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고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사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
전화 302-3000번. 한국 뉴스입니다. 남북은 오늘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9일 선정된 후보자 500명 가운데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 확인 등을 거쳐 압축한 200명의 명단을 납북자와 국군포로 50명 면담과 함께 오늘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북측과 교환할 계획입니다. 북측에서는 200명의 이산가족 명단을 우리 측으로 보내올 예정입니다. 남북은 생사 확인 회보서를 다음 달 5일 주고받은 뒤 최종 상봉 인원 100명을 확정해 다음 달 8일 교환하게 됩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국노총이 추인한 노사정 대타협 합의안을 의결해 최종 확정합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 노사정위에서 노사정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열고 어제 한국노총이 추인한 합의안을 채택해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어제 한국노총의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위원장이 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 도중 인화물질을 몸에 뿌리는 등 파행이 빚어졌으나 회의 재개 후 합의안이 추인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타협을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위성 분야의 발전 현황을 소개하면서 나라의 경제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기상 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 관측 위성 개발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주개발국장은 현 시기 우주개발은 세계적 추세라며 북한의 위성 발사 역시 경제 강국 건설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 발전 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리적 권리라며 북한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 나갈 흔들림 없는 결심에 넘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주중대사와 주유엔 대표부 등을 통해 당 창건 70년 기념일을 즈음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해 왔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간주하고 지지하고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근본 원인은 대한항공의 안전 문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교통위원회의 박수현 의원에게 제출한 대한항공 경영구조 및 안전문화 진단보고서를 보면 대한항공의 안전문화는 전반적으로 안전 분야 관리에 미흡하며 사후적 대응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연국 용역을 진행해 책임, 소통, 자각 등 대한항공의 안전문화 18개 항목을 평가했는데 작업 스케줄만 안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은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을 통해 대한항공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립하고 사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불법 계좌 조회 사건과 관련해 징계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지인과 야당 의원 등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사 결과를 재재심위위원회의 회부에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검찰이 지난 3일 신한은행의 금융정보 불법 조회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조사 결과 업무 처리나 내부 통제 등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010년 이른바 신한 사태와 관련해 라흥찬 전 신한지주 회장 등이 비리 의혹을 감추고 신 전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무단 계좌 조회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라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돌보던 신생아 13명이 결핵균 양선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 은평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다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던 간호조무사 54살 이모 씨와 접촉한 신생아 114명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생후 3개월이 넘은 신생아 13명이 피부 반응 검사 결과 잠복 결핵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은 아직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받으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간호조무사 이 씨는 지난달 24일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이 씨와 접촉한 신생아들을 검사해왔습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에 걸린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불공정한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전쟁과 기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난민 위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간 14일 방송된 포르투갈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와 정치에서 항상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가 이민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이 저출산으로 공동화되고 있어 이민자가 그것을 채워야 한다면서 앞으로 유럽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할머니 유럽이 아닌 어머니 유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메리놀 외방선교회가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의 독립과 자치정부 수립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최선혜 교수는 지난 1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한국교회사연구소가 주최한 광복과 천주교회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에서 1941년 메리놀회가 일제에 의해 추방된 이후에도 미국 조야를 상대로 한국의 자치정부 수립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그 근거로 메리놀회가 발간한 간행물과 선교사들의 비공개 기록들을 공개했습니다. 메리놀회는 1946년 2월 발간한 간행물에서 한국을 위한 자치정부라는 제목의 논서를 통해 한국이 자치정부를 운영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목조목 한국의 자치정부가 왜 들어서야 하는가를 다섯 가지 내용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리놀회는 또 다음호 간행물에서 한국에 대한 천주교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각계 유명 인사들의 서명까지 받았다고 최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47원 97전, 한국에서 보낼 때 755원 4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40원 50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적으로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내일도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오늘과 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숙이었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사과농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페이셜 게시판입니다. 식품위생교육안내입니다. 식품위생교육이 9월 21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271-3624번 또는 021-48589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민원 순회 봉사단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교민을 위한 찾아가는 봉사를 실시합니다. 9월 29일 화요일 1시 30분에서 3시까지 헨더슨에 위치한 오클랜드 한인교회에서 민원 순회 봉사를 실시합니다. 문의는 한인회 사무국 443-7000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마르첼리노 부제 서품식 안내입니다. 박일훈 마르첼리노 부제 서품식이 오는 19일 토요일 11시 30분에 폰선비 성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참석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위 미사 안내입니다. 올 한가위 미사는 오는 26일 특전 미사와 9월 27일 11시 교중 미사에서 합동 위령 미사로 봉헌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례를 바라며 위령 미사 지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9월 25일까지 미사 전후에 재정위원회나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 복사단원을 모집합니다. 신입 복사단원 신청 자격은 첫 영성체를 받은 학생으로 본당 주일학교에 충실하며 주일학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 2016년 이어 6나 7이 되는 학생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579-279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일광시간 절약제 서머타임 안내입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일광시간 절약제 서머타임이 오는 27일 새벽 2시를 기해 실시되며 1시간이 빨라집니다. 성화 이해를 위한 교양 강좌 안내입니다. 서양 미술사 안에서 가톨릭의 역사와 성서 속의 인물이 담긴 성화를 좀 더 쉽게 감상하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성화 이해를 위한 교양 강좌를 갖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요셉 마리아 회관에서 있습니다. 국회의원 멜리살리와의 소통 시간 안내입니다. 국회의원 멜리살리 의원이 교민들의 고민이나 상담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오는 25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본당 102호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